지원 씨, 네. 그 뒤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네. 가장 특이한 성격을 가졌다는 분 누구예요? 예성 씨가 좀 많이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예성 씨가요? 네. 왜요? 왜요? 그냥 굉장히 좀 특이해요. 네. 어떻게 특이해요? 그거는 네. 아마 저 이특 씨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어색한 거 왜 이러니? 어색한 거 슬쩍 넘기시네요. 네. 네. 그렇게 슬쩍 넘기는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이에요? 아, B형입니다. B형. B형은 어떤 성격 같아요? 아, 솔직해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예성 씨. 어떤 성격인지. 이특 씨가 그런 걸 잘 설명하시거든요. 유건 씨,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시네요. 예, 이광기 씨랑 텔레토비 햇님 앉아 계십니다. 아예아어 아, 이광희 씨 네. 오랜만에 벨라인 앉으셨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 저희가 방금... 뭐 잊을만 하면 이광희 씨 불러요. 아 그럼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좀 잡스러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이것저것 네? 어디에나 끼어놔도 그냥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네. 한 70-80%는 하거든요. 제 밥값은요. 아, 예. 저 네. 인터뷰 도중에 죄송한데요. 김태희 씨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계시죠? 예 손을 꼭 좀 예, 손을 꼭 좀 이렇게 해줘. 그리고 1년 반 만에 드디어 슈퍼주니어가 3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네,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카메라가 한 번 딱 들어왔을 때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강인한 인상을 심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팀에서는 예성 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성 씨가 제일 잘해요. 저 근데 오늘 시원 씨는 무슨 얘기만 하면 계속 뒤로 넘기거든요, 지금. 아니, 무슨 계속 뒤로 넘겨요? 예, 네, 아니요. 정말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섰던 무대를 모니터했을 때 네. 그 예성 씨 파트를 제가 유심히 봐요. 네. 그래서 개인 파트 때 아, 예성 씨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요. 네. 예성 씨 어떻게 하는데요? 그날의 기분 따라 네. 네, 느낌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표현하시냐고요? 네. 우선 중요한 거는 네. 눈빛이 가장 중요해요. 아 그래요? 클로즈업 들어왔을 때를 네. 확실히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클로즈업 딱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오늘 기분은? 예. 황영 씨. 네? 황영 씨도 본인만의 비법 있어요 혹시? 아니 저 별로 없어요. 그냥 네. 팀 중에 그 공연할 때 그 열심히 춤추면 돼요. 저 죄송한데 한국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저기 아니 빠삭 늘었다가 양형 씨가 예. 한국에 2년여 만에 돌아와가지고 네. 그죠? 한국말을 좀 네.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유창했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보다 한국어 못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얼핏 들으면 술 취하신 분 맞거든요. 얼핏 들으면 술 취하신 분 같은데. 아니 근데 한경 씨는 한국말이 늘었을 때보다 지금 약간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진짜요? 예. 예, 진짜요. 예.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예. 이특 씨, 지금 보니까 네. 컴백 문구가 소년에서 남자로 돌아왔답니다. 네. 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솔직히 뭐 소년에서 여자로, 소년에서 곤충으로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별 뜻은 없고요. 예. 그냥 소년에서 남자로. 네. 그렇군요. 그 이특 씨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슈퍼주니어 3집 컴백 소년에서 공주로 이건 좀 이상하죠. 그건 뭐 그러니까요. 예. 인정합니다. 이제 아직 좀 소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이죠. 유키스의 16살 동호 씨. 네. 네, 동호 씨. 야. 지금 16살입니까? 네, 16살입니다. 16살이에요? 네. 소년의 미소 한번 보여 주세요. 소년의 미소. 하나, 네. 둘, 셋. 아!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 김건모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김건모 씨, 예. 예. 작년에 미소 한번 보였어요. 네. 작년에 미소 봤고요. 거친 남자의 미소 이분 한번 봐야죠. 거친 남자 하면 또 요즘 이분입니다. 박기순 씨 한번 보여주시죠. 거친 남자의 미소.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역시 건방져. 야.
거친 남자의 미소 잘 봤고요. 이제 또 좀 치료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남자로 돌아온 슈퍼주니어의 미소 네 분 차례대로 한번 쫙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원 씨부터 하나 둘 셋. 좋네요. 좋습니다. 한경 씨 시작.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특 씨 네. 하나 둘 셋. 아, 어깨 야, 올리는 거 좋죠. 이거 환호성이 대단하네. 아, 어깨 올리는 거. 저도 유키스 여러분들처럼. 예. 아, 아 유키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번 할까요? 10년 차이에요. 10년 차이에요. 네? 나이가 10년 차이에요. 아니 12년. 12년이야? 응. 12년. 시아나 뭐 네. 굳이 집을 필요는 없잖니. 네. 적응이 안 돼요. 어 한경 씨는 이때까지 한국말 잘 못하신 척 하다가 이번에 꼭 집어내세요. 12년이라고 꼭 집어내세요. 어, 예성 씨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성 씨. 네. 알겠습니다. 어 예성 오빠 귀여워. 네. 뭐라고요? 오빠 정준 씨 뭐라고요? 예성 오빠 귀여워요. 네. 제가 오빠였었죠? 전 위에서 보니까 박기순 씨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예상 좀부터 슈퍼주니어가 이제 아이돌 후배 아이돌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멤버들 중에 혹시 여자 후배랑 남자 후배들 대할 때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분 누구예요? 예. 예성 씨요. 예성 씨요. 예상을 뒤엎고 예성 씨 어떤데요? 예성 씨가? 예. 그 예성 씨는 그 남자 후배분들 만났을 때 그냥 딱 어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성 후배분들을 만나셨을 때는 조금 부드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제일 많이 달라지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네. 예, 김건모 씨. 예. 너무 달라지십니다 이번에.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시원 씨가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별일 예. 없지? 예. 그래, 자 열심히 아, 예. 하고. 예. 이렇게. 자 블랙홀의 미카 씨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어이 그랬어?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요새 뭐 요새 별일 없어? 네. 너 괴롭히는 애들 없고? 네 오빠. 알았어. 항상 연락해 오빠한테. 네 오빠. 어? 그래. 요즘에도 어... 술 많이 드세요? 같이 먹어야지 너. 저 시원 씨가 밥 한번 사달라고 얘기하세요. 선배님 저도 밥 한번 사주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선배님 저도 밥 한번 사주십시오. 그 니네 사 먹어. 슈퍼주니어 대기실에서 참 모습 제각각이죠. 예, 근데 대기실하고 이 녹화 들어와서 모습이 확 달라지는 분은 누구예요, 시원 씨? 특이 형이요. 이특 씨. 어, 이특 씨.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저희랑 있을 때 형이 리더고 예. 가장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과묵하고 예. 굉장히 저희를 이렇게 큰 형으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어? 예. 방송에서는 또 굉장히 싹싹하게 너무 잘하는 모습이 봤을 때 너무 대단해요. 사실 그 대기실과 네. 스튜디오 이게 네. 그 분위기 차이는 제일 많이 나는 게 바로 네. 벨라인입니다. 예예. 아, 예. 김태현 씨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활기찹니다. 예, 예. 대기실 딱 문을 열면요 김경민 씨 이런 거 공장놀이 하고 있고요. 네. 이준호 씨 이제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뭐 리듬 타시고. 네. 아 굉장히 막 전화 통화도 많고 후배들이 인사로 오면 굉장히 활기찬 그 어린이 대공원의 느낌이에요. 예예. 예, 예. 근데 희한한 게 예. 녹화장에만 들어오면 예. 파고다 공원이 돼요. 멍하게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 뭐 비둘기 사료 한 조금 주고 예. 비둘기 몇 마리 풀어놓잖아요? 예. 그럼 한 3일도 지낼 수 있어요. 대단하죠. 야. 어, 알겠죠. 슈퍼주니어가 뭐 국내 인기도 그렇지만 중국 공항에 8,000명이 모였다고요. 예. 황경 씨. 네? 진짜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중국에서? 저는 우리 그 작년 2년 동안 계속 중국 열심히 활동 있었어요. 그 네. 인기 많은데 그 어 많아요. 네. 슈즈의 신곡 무대 볼까요? 소리 소리. 예. 네. 예, 보겠습니다. 예.
이하연 씨가 말이죠. 개그 콘서트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저 예, 일주일의 생활 활력소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들이 그 박희순 씨하고 네. 허경환 씨 앞자리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안내를 해요. 저 너무 떨려서요.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뵀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뵀던 분들만 뵈니까. 누구? 이 두 분이요. 아, 근데 손을 이렇게 저... 이 두 분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보통은 박희순 씨 보고 떨려하기보다는 놀라하시거든요. 어, 그렇구나. 박희순 씨 나온 것 중에는 어떤 역할이 제일 웃겼습니까? 뭐 요새 그 네. 오토바이 타시고 그 박지선 씨를 네. 뺏으려고 할 때도 되게 야성미가 느껴지고요. 예전에 그 강아지 탈수고 누렁이 할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허경환 씨는요? 허경환 씨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잘생겼으니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잘생겼으니까 좀.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또 네.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그 묘한 거죠, 그게. 네. 네. 묘해요. 있는 듯 없는 듯. 네. 그렇네요. 없으면 거절하고. 많이 내 밥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심층 분석하시네요. 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네, 진짜 좋아요. 허경환 씨가 승부욕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하인 씨 한번 배꼽까지 웃겨줄 수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왜 전화했노? 오빠 왜 요새 내 전화 안 받아? 헤어지지 않아드나? 어? 전화하지 마. 그래. 오빠 정말 왜 그래? 우리가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난 네 사랑 같은 한... 네 사랑 같은 한 적 없다. 이제 나 있고 다른 남자 만나. 전화하지 마. 바로 내 다시 전화하지 말아, 알았지? 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 마, 알았어. 전화하지 마. 알았어?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그냥 헤어지자고.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라. 저 이거 했던 보던 거 기억나요? 네, 아, 지금. 아,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 웃겼죠. 완소남. 예, 예. 이현 씨. 네. 그 드라마 하시니까 네. 본의 아니게 애정씬 같은 걸 찍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분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실 때 네. 좀 민망하시죠? 어떠세요? 민망하죠. 네.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게 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 진짜 너무 리얼하지 않아? 키스씬?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제가 너무 민망해요. 왜 안 민망한 척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박희순 씨. 네. 희순 씨는 어떨 때 민망하세요?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연기할 때요. 네. 너희도 알다시피 나 구준표야. 요 대사 칠 때 치긴 치는데 속으로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 맞아. 나 구준표야. F4의 이름으로 넌 편집이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네. 니들도 알다시피 나 신학으로 후계자 구준표야. 야, 나 키 크지, 눈 크지, 인기 많지. 왜 날 싫어해? 날 싫어한 여자 신봉선 빼고 네가 처음이야 김잔디. 민망하네. 민망해 하시는 거군요. 이광기 씨 무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거의 다 민망하거든요. 유독 본인이 민망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네. 중년을 상대를 하는 그 춤들을 좀 많이 쳐줍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제 스스로가 민망할 때가 있고. 예. 어떤 안무가 좀 유치하거나 그래요? 본인 노래 중에서. 오늘도 우짜우짜 웃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괜히 나 혼자 오버하는 거죠. 예. 오늘도 우짜우짜 웃어 이럴 때 하면서도 정말 쑥스럽습니다. 네. 아, 귀여운데요.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네. 아, 괜찮아요? 노래 네. 좋아요 진짜. 예, 네. 예, 예, 예. 노래만 좋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좋아요. 저도 노래... 김건모 씨랑 똑같네요. 왜요? 얼굴은 안 보고 노래만 듣는 거. 저 죄송한데 은근슬쩍 김건모 씨하고 같은 가수 반열에 오르시는 걸 보는 건데. 아니 경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데. 아니 은근슬쩍 그렇게. 예예. 예. 광수 씨. 예. CF에 네네. 많이 나오시잖아요. 일단 그 본인이 했던 CF 장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네네. 보여주실래요? 예, 그럼 제가 지금까지 네. 했던 거 한 3개 정도 네. 묶어서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늘과 같이 가! 하늘과!
야, 이게 전혀 민망해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사실 여기서 한 거 민망한 거거든요. 이게 야, 야, 네. 이런 거 민망해하지 않는 분 또 계시거든요. 정주리 씨, 네. 이런 거 똑같이 하면서도 민망해하지 않아요. 예, 네. 주리 씨, 네. 제동화 가치가 한번 보여주세요. 제동화 가치가, 제동화 가치가. 야, 야. 진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그 정소영 씨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좀 이 저 시청평을 많이 해주십니까? 골든벨 나왔었을 때 저희 네. 엄마가 하시는 말씀 있어요. 네. 어떻게 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힐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 약간 좀 부끄럽다고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나온 각오가 이렇게 문제를 한 문제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문제 맞추려고요? 무슨 문제 맞추고 싶으신데요? 그 내자 뭐 있잖아요. 아, 4인 단결? 네, 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연기하시는 분이 스타 골든벨에 나오신 목적이 퀴즈를 한 문제 맞추시는 목적이군요. 오늘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김건모 씨, 뒤에 알렉산더 씨 앉아 계시거든요. 네, 제일 뒤에. 오늘 오늘 또 목표달성 뭐 좀 힘들게 보이시고요. 아, 스타 골든벨의 또 진정한 우리죠 시청평 감시 요원이죠. 우리 이금현이신데 외모 어떻게 좀 봅니까? 학창 시절 때 네. 그 상대방 학교랑 패싸움을 한 적 있었는데요. 네. 근데 상대방 학생이 제 얼굴 보더니 얘는 많이 때린 것 같다 그러면서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덕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경환 네. 씨는 네. 오히려 너무 잘생겨서 손해인 것 같아요. 개그맨으로서. 아, 저는 근데 잘생긴 것보다 네. 그 주위에서 뭐 그 웨이터나 예. 그 삐 그저 하시는 분들 예. 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그 룸에서 제 방을 잘못 들어간 적 있어요. 예. 근데 아가씨 한 분이 어 저기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야, 또 알아보고 네. 나를 그런 거래요. 아 예, 갔어요. 그냥 뭐 또 사인이나 원하나 싶어서 네. 근데 3만 원을 지어주면서 네. 얼음통 좀 달라달라고요. 근데 얼음통을 들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웃었지만 정말 슬픈 얘기네요. 아, 네. 근데 이게 허 맞는 정보입니까? 의외로 연애 경험이 많다. 저 좀 많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분이랑 똑같이 그냥 보통 사귀었는데 예. 어떻게 사귈 수 있었냐고 네가 예. 여자친구를 그래서 매력이 있으니까 사귀는 거죠. 예.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순 씨? 좀 여성들의 모성 본능 좀 자극하고요. 어떻게요? 동정심 유발을 하죠 제가. 아.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처음 만날 때 예. 강남역 예. 횡단보도에서 예.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면서. 예. 이어폰으로 그 미안하다 사랑하는데 눈의 꽃을 들려주면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오빠는 이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평생 이런 말을 건넸죠. 그때 이후로 이제 교제를 시작했죠. 이성 교제를. 근데 지금 중요한 단어가 휙 지나갔거든요. 네. 뒤에서 안았다. 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뒤로 사귄 거야. 예예예. 예, 예. 앞에서 안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동안은 앞에서 잘 안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예. 연기자님 키스신도 많잖아요. 네. 그죠? 키스신 찍으면서 이렇게 사심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없었어요. 그냥 키스도 하나 연기의 한 부분이라서 뭐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제가 전에 한번 강동원 씨와 키스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죠. 동생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키스신을 찍고 난 다음 날 바로 안티카페가 생긴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제 친구가 뭐 한번 들어가봐라 해서 들어갔더니 아무 내용도 없고 그냥 욕인 거예요. 그냥 너가 뭔데 동문 오빠의 입술을 훔치냐면서 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도 연기자예요. 네네네. 어디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저기. 그럼 내가 뭐 은퇴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기에서 연기 안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아 연기 안 한 지가. 보세요, 본인도 기억 잘 안 나시잖아요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섭외 하나 들었다면서 그것도 영화에서. 아, 이번에 제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작인데 네. 비디오적인 그 복귀가 아니라 오디오적인 복귀입니다. 네. 어린이날을 겨냥해서 만든
동물의 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서 제가 수달 역할로 제가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아, 사람이 아니군요.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동물입니다, 수달. 네. 자, 이광수 씨가 그 연기자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네. CF킹에서 그죠? 어때요? 그 연기하면서 이렇게 사심이 갔던 상대 있습니까, 혹시?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입술이 통통하고 네. 팔자주름이 좀 약간 깊은 그런 여성상을 좀 약간 좋아하거든요. 오. 예. 그 예전에 그 예전에 시트콤 촬영할 때 정주리 씨를 한번 뵀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은 여성. 제가 저도 입술이 저희 어머님을 닮아서 입술이 많이 예. 두툼한 편인데. 네. 저희 어머님 이후에 이런 입술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 리카 씨. 네. 리카 씨가 그 스타골든벨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그렇게 사장님께서 걱정하신다고요? 네. 좀 예. 평소에는 좀 약간 말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예. 좀 너무 말도 솔직하게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조금 지금은 포기하신 단계인데 그냥 요즘에 그냥 욕만 하지 말라고 나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뉴키스가 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 태국에서 뭐 우리 한국 그 아이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뭐 슈퍼주니어, 비, 뭐 원더걸스, 소녀시대도 인기 최고인데 누가 가장 인기 많은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 씨? 솔직히. 솔직히요? 솔직히요. 예. 저도 모르는데요. 예. 그때 뉴키스는 태국에서 어떤 음악 차트 1위 했어요. 네, 솔직히 태국에서 한국 가수들이 다 인기 많아요. 인기 많죠. 슈즈 선배님들도 굉장히 네. 인기 많은데 그때 우리 1위 했어요. 1위 했어요. 네, 우리 모든 선배들 다 제치고. 네, 그래서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태국에서 인기가 많은지 유키스의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혹시 신인 가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노래할 때 짐승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 짐승 좋지. 아, 예. 제가 무대에서 노래했을 때 어떤 분께서 사자 같다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그래요? 예. 어떻게 부르시는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순해 보이시는데. 네, 순해 보이시는데 사자 같다고요. 예. A headline mystery. 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좀 낮게 잡으세요. 예, 좀 낮게. 예, 조금만 낮게 잡으세요. 낮게. 예, 괜찮아요. 낮게 잡으세요. 낮게. But all is there in love. 오. I have to go away. 아이고. 예, 그냥 그게 예, 잘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신인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예, 긴장을 해서 그래요. 긴장.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광수 씨가 아시아 모델상에서 CF 모델상을 받았네요. 야. 아,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주한테 사랑받는 비법 혹시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정이나 감정 같은 거를 좀 약간 10배, 100배 이렇게 증가시켜서 네. 예, 보여드리는 게 예, 아무래도 광고주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텔레비를 보다 웃기다. 예. 보통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는데 예. 웃잖아요. 예. 광고에서는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다
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분노. 예. 대구. 멋있네요. 근데 저도 표정 과장하라는 거면 저도 자신이 있는데 왜 전 CF가 안 들어올까? 아, 둘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분... 앞에 한번 우리 광수 씨가 예, 예, 둘이 씨 옆으로 가서 네, 이 네, 둘의 모습은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네. 자, 자 웃기다부터 예, TV를 키는 거예요. 자, 3초 뒤에 웃긴 장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분노. 야. 아. 대단합니다.